오늘 이렇게 부업 자강의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너무 다들 반갑고요. 이 시간 또 알차게 제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벚꽃을 보고, 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슬슬 개구리 마냥 봄이 되니까 나오기 시작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딱 봐도 백수죠, 그죠? 한 사람은 좀 뭔가 전문인 같으신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수는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놀러를 못 가서 지금 저 앉아있는 우리 꼬라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네, 방콕을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반해서 진짜 돈을 좀잘 버시는 능력자분들은, 사실 돈 버느라, 어떻게, 놀러를 못 간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제가 아시는 의사 한 분이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병원을 가다 보니까, 자기는 일 때문에 자기 자녀의 이제 졸업식이나 입학식은 거의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진짜 이 자유의 여신상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까 백수처럼 시간적 자유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전문인처럼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면 아마도 마음의 자유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애터미를 하기 전에 이제 고3들 수학 과외를 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과외를 시작을 해서 졸업하기 전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과외를 시작을 해서 평균적으로 한 고3들을 주로 하다가 보니까 평균 한 3, 400 정도 거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거의 15년 가까이 계속 지속을 하면서 결혼해도 애 놓고 그냥 애들을 학생들을 집에 불러서 그냥 과외를 하면 되겠다. 소득이 적지가 않았으니까 그냥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튼튼한 저한테도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암에 걸리면서 수술을 갑자기 해야 됐었고, 수술을 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거는 뭐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과외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을 중단을 하면서 그동안 10년 넘게 내가 해왔던 일이 이게 과연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일일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돼서도 이렇게 남의 집에 밤늦게 다녀야 될까? 혹시 다른 대안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실상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던 저한테는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던 저에게 진짜 기적처럼 애터미라는 게 찾아왔고요. 그 애터미가 말 그대로 나 같은 시간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시간 노동자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 소득을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애터미를 알아봤을 때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시스템 소득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거기 세미나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외 쌤도 쌤인데, 쌤으로 10년 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지? 나 영업은 어떻게 하지? 전 처음에 파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난또 인맥도 없는데, 누구를 가입을 시키지? 정말 내가 성공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후에 삶을, 만약에 과외를 계속 한다면, 몸이 회복돼서 다시 과외로 간다면, 나는 3년 뒤에도 이런 삶을 그냥 계속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애터미라는 도구를 내가 한번 선택을 하는 용기를 가지면 나의 3년 뒤는 지금과는 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용기를 가지는 시간이 저한테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급한 것에 대한 이미지를 검색을 하니까 한마음 모텔인데 위에 급 보이시죠? 그죠? 급한 마음. 네.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카드값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월급은 하루 이틀 늦게 들어와도 카드값 결제일은 절대로 안 미루어지죠? 그죠?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집에 저희 양순이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이 애터미에서 이 시스템 소득이란 이런 엄청난 보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꾸며주실 저한테도 정말 대단하신 파트너 사장님이 나오셨거든요. 지금 형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한 회사를 경영하시던 CEO에서 지금은 멋진 애터미 사업자로 거듭나신 우리 도경환 팀장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 라이온킹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경환입니다. 첫 사진부터 이거 웬 드럼이냐 이래 싶으시겠죠? 여기 주인공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접니다. 이번 석세스 때 우리 10번째 강냉이 임페리얼님 나오셨죠? 참그 모습 보면서 저도 이제 제 꿈을 한번더 생생히 그리면서 드럼 사진을 이었습니다. 제꿈 중에 하나가 제가 임페리얼 마스터 됐을 때 제가 자축하면서 드럼을 치는 건데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꿈꿀 수 있는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50 초반이고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남자입니다. 이런 제가 잘하고 있던 사업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하게 된 이유 궁금하시나요? 네, 아무도 안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궁금하신다고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누구나 똑같듯이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 생활 11년. 근데 직장 생활에서는 제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유통회사를 차리고 회사를 10여 년간 경영을 했습니다. 사업 초기 때월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시작해서 제가 사업을 정리할 때쯤에는 월 6억 5천만 원 정도의 매출까지 올렸었습니다. 회장님이 10년 만에 만드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이 피겠죠. 하지만 동종 업계에서는 나름 그래도 성공했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사진은 지금 외관에, 지금도 있습니다. 외관에 있는 저희 회사의 전경 사진이고요. 요 사진은 이제 저 창고에 있는 내부 모습입니다. 이제 품목별로 적절해서 저런 품목들을 가지고 전국에 유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뭐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각종 전시회에 참가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애터미를 선택할 즈음에, 그 즈음에 상당히 제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아도 제 고민이 뭐였냐면 세상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출은 계속 답보 상태였고, 마진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경영의 난간에 부딪히고 있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큰 결단을 제가 거액을 들이고 경영 컨설팅을 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제게 애터미에 대한 정보가 온 거는 그때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직장 후배 지금에서 분석했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애터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 이야기하는데 듣고 보니까 영락없이 다단계였습니다. 저 원래 다단계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또 아까 말씀드린 경영 컨설팅에 이제 집중하려고 할 때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거부하다가 하지만 그 친구를 신뢰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가입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경영 컨설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경영 컨설팅 시작한 지 1년, 그리고 자리 잡는데 1년,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제가 했던 경영 컨설팅은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제일 힘든 것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직원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자괴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나는 진짜 이 시스템을 만들 능력이 안 되는가? 나에게는 시스템을 만들 어떤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춰지지 않는가? 그러면서 제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도 쭉 빠지고요. 의욕도 빠지고요. 나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한참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고민 속에서도 참 감사했었습니다. 왜? 제가 내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애터미도 나에게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후배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애터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애터미가 인터넷 쇼핑몰이고 유통회사일 수도 있겠다. 그래, 내가 괜히 선입관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후배에게, 그러면 내가 애터미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후배가, 형님은 지금은 아직은 사업하고 계시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달에 한번 1박 2일 하는 석세스에 세번 연속으로 참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안 해도 된답니다. 그것만 세 번만 하시라고 합니다. 그 약속만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그 정도는 내가 알아보지. 안 그래도 나도 지금 고민이 심할 텐데 라면서 석세스를 참가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니까 거기 계시는 성공자 한 분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공 버스 36번만 연속으로 타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역시 다단계 맞네. 한번 오고 나면 안 올까? 36번 연속으로 오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석세스를 참석했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동남아. 저는 근데 첫 석세스 참석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놀랐고요. 두 번째가 그 많은 사람들 밝은 표정에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회장님의 강의 내용에 놀랐고요. 네 번째가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것 같은 분들이 다 성공해 가고 있다는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궁금해지면 더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더 열심히 세 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석세스를 참석하고 또내 나름대로는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이 회사는 내가 그렇게도 만들고 싶어 했던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회사구나. 이런 회사라면 내가 잘 활용하고 이 수단을 잘 이용만 한다면 내가 꿈꾸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 누구나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시스템 소득.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수입이 들어오도록. 내가 뭘 하든 간에 수입이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 왜? 이 시스템 소득이 있어야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데, 이 시스템 소득에는 네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만 시스템 소득이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라는 회사를 알아볼 때도 이네 가지가 내게 내가 이네 가지가 나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저는 알아봤습니다. 물론 답은 적합했겠죠.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지속성이란 말은 매출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쑥날쑥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이라는 것도 들쑥날쑥해서는 안 됩니다. 애터미에서 지속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저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컨셉, 대중명품, 좋고 사다, 좋고 사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사실 이거 저도 유통을 하기 때문에 좋고 산 제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모순이었습니다. 이게 거짓말일 것 같아서 저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데 시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애터미 제품이 정말 산데 괜찮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괜찮아. 두 번째, 제품이 계속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봤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좋고 산 제품이 계속 출시가 됩니다. 이 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기 때문에 매출의 지속성이 있고 수입의 지속성이 줄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은 외부에 어떤 환경들이 오더라도 변함이 없어야 됐습니다. 어떤 환경이 바람이 분다고 해서 쿵 넘어졌다가 또 바람이 안 분다고 해서 툭 쇠어졌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애터미가 이 안정성이 있는 이유는
저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다단계라는 선입견을 가졌지만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앞으로 선도해가는 사업이 될 거라고 유명 인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직거래,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가는 것, 소비가 소득이 되게 해주는 네트워크 사업, 이것이 유통이 앞으로 갈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당연히 앞으로 시대는 쇼핑몰이겠죠. 애터미가 다단계가 아니고 일반 유통업체를 경쟁하는 쇼핑몰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성에 대해서는 제 주변에 지인 중에 한 분이 음식점으로 굉장히 돈을 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래요.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걸로 체인점 내고 하면 나는 이제 완전히 시스템 소득 갖췄다고 하는데 이분 코로나 겹치면서 음식점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동업했던 지금 전 회사에 가봤는데 그 회사 그 사장이 친구가 저보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왜? 우리는 환율이 오르거나 유가가 오르면 매입단가가 높아나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그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저도 또한 그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가 성장성입니다. 지금 매출이 제가 만약에 이 애터미 사업이 월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업이라면 저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1000, 2000, 3000의 고수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애터미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글로벌이었습니다. 애터미는 마케팅 플랜상, 구조상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나의 하위의 파트너들이 오더라도 그 매출이 100% 인정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넓은 세상에서 아직도 무궁무진한 이 글로벌 인재들이 내 밑으로 온다고 상상을 하니 좋아. 이것도 성장성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라면서 저는 이 점수에서도 오케이라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주더라도 내가 요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재료는 저한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무기를 주더라도 내가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저는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 애터미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가능한지 마케팅 플랜이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특히 이번에 석세스 때 강영희 임페리얼 마스터님을 보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남에다가 재산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초등학교에 영어배움 영자도 못하신 분이 저렇게 성공하는 거 보면 정말 이 마케팅의 위력이 대단하구나라고 느꼈고, 그래서 저는 이네 가지 기준에 적합한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망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애터미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 미쳤다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현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모습이 지금 애터미를 선택하는 것이 득일까? 아니면 지금 사업하는 게 득일까? 판단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애터미가 더욱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데 점수를 두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는 마쳤습니다. 다음은 정은진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도경환 팀장님, 네, 고생하셨고요. 이게 애터미가 무한단계 무한누적이고, 진짜 나의 인맥으로 성공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제가 감히, 회사를 경영했던 저런 CEO 분을 제가 이렇게 파트너로 모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런 대단한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또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도경환 팀장님이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소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스템 소득, 그 애터미 마케팅 플랜 안에서 꼭 집어서 그 정답, 해답을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이야기는요, 우리 왕 할아버지 스폰서님, 우리 이더구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항상 강의 때마다 이야기하시죠.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가 싸고 좋다. 뭐가요? 제품이. 그런데 중요한 건다 생필품이야. 그래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품이 끊임없이 소비가 일어나고, 당연히 소비가 일어나니까 매출이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다. 그래서
가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할수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유지비가 없으니까 누구나 쉽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셔터를 내리셨다가 또 치약 주문받았다고 또 셔터를 올리셨다가 그걸 끊임없이 혼자서 반복을 하시면서 그 기간을 오는 건데요. 근데 재밌게도 유지비와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 누적과 무한 단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애터미를 포기하지 않고 존버 정신으로 끝없이 버티다가 보면 정말 무한 누적, 무한 단계 때문에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우리 이더고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항상 얘기를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아이고 저거 회사니까 그냥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애터미 8년을 해가면서 더욱더 이 이야기가 진짜 정답이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애터미 절대 제품의 매력 속으로 자 퐁당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오늘도 금방 또 8시에 또 신제품 나왔죠. 요즘은 신제품이 뭐 눈만 뜨면 나와야 계속 질러야 돼. 이게 식겁하겠어요, 정말. 그런데 애터미 신상은 지르기가 너무 좋아. 가격이 너무 착해요. 거기다가 또 뭐도 좋아요? 포인트도 높다? 아유고매. 그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제품만 니즈에 맞춰서 쏙쏙 출시가 되는데요. 제가 요즘 이렇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실 부업가로 이렇게 줌을 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 초창기 애터미 제품에 대한 스토리를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애터미 제품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절대 제품입니다. 자, 7년 연속 동종업계 단일 품목 매출 1위. 저희 TV 광고에 나오는 해모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제일 많이 팔리는 넘버 5 제품인데요. 첫 번째 1위가 해모임이고요. 이건 역시 한번 먹어본 사람은 한번 먹어본 사람보다는 그죠? 계속 드시는 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해모임이 애터미 건지 모르고 해모임을 먼저 접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앱솔루트. 마찬가지 동종업계 뷰티 부문 매출 1위입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게요. 이 이전에 화장품 스토리도 요 뒤에 나오니까 같이 들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유산균, 그리고 네 번째가 저희 더페임, 그리고 다섯 번째가 치약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제품을 딱 보면서 여러분 혹시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1위인 해모임을 제외하고는 말 그대로 생필품입니다. 그죠? 쓰면 다 되면 또 사야 되는 그런 생필품이죠. 그죠? 그런데 진짜 얘네들이 그렇다고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애터미의 어마어마한 매출을 이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깔려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해모임 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세대, 이때는 해모임도 아니고요. 이름하여 좀 촌스러운 해모리치겔. 네, 박스도 참, 네. 이때는 고작 30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세대 단기 혼합 추출물이라고 해서 48포 세대에 저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순간 3세대 단기 혼합 추출물 54포로 회장님이 느리시더니만 한번더 힘을 빡 주시더니만 이렇게 60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모임이 나오고 나서 10년 넘은 네, 10년 넘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 해모임의 주 원료인 천공 단기 백작약의 주 원료 가격도 최소 3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엄청난 사실은요, 가격이 동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0%에서 60%까지 올라갔죠, 그죠? 그럼 최소한 두 배는 받아야 되는데, 두 배는커녕 가격이 그대로라는 말은 저희는 절반으로 싸진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지금 현재 60포를 드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상한 회사죠, 그죠? 네, 그리고 화장품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세대 화장품, 이름도 빵 터집니다. 쌩얼 100. 네. 초록색 병 보이시죠, 그죠? 저거를 처음 보는 순간 어느 성공자분이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강의를 하시냐면, 어디 저 촌에 오일장 가면, 그냥 테이블 하나 꺼내놓고, 그 일에 발라서 암만 이렇게 문대도 전혀 안 스며드는 그런 화장품 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스킨케어 6종으로 거듭나면서 그리고 제가 요 3세대 때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더 페임으로 이렇게 국민 화장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게 여러분 스킨이 빨리 떨어져요? 로션이 빨리 떨어져요? 보통 스킨이 빨리 떨어지죠. 그죠? 처음에는 동일한 용량으로 나왔다가 토너 용량이 점점 125에서 135로, 135에서 150으로 용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근데 가격에 올림픽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브닝 케어 4종,
처음에는요, 이네 가지가, 이거 정말 많이 쓰시거든요, 이 제품도. 그런데 네 가지를 이 박스를 딱 열어서 아무 데나 끼우면 다 맞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좌우에 좀긴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네개 중에 잘 빨리 떨어지는 게 폼클렌징이나 딥클렌징인데요. 이두 가지는 용량을 120에서 150ml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올려놓고는 돈도 더안 받아요. 참말로 이상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용량을 더 많이 퍼줘도 재밌는 게 뭐요? 더 많이 팔린다는 게 정말 희한합니다. 이 회장님 강의 때 말씀하셨던 팔뚝만한 치약, 의약 외품이죠, 그죠? 프로폴리스가, 수용성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는 이 치약도 180ml에서 언제 어느 순간 은근슬쩍 200ml로 더 꽉꽉 밟아서 담아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대 제품을 가지고 우리 애터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8년 전에는 애터미 제품이 80여 가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75개인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애터미 몰에서 제품이 최대 400여 가지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진짜 일주일에 한두 개씩 정말 많이 출시가 되죠. 거기다가 포인트를 애터미 몰만 싸주나요? 아니죠. 아자몰도 싸주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자몰에 수많은 것들이 나오면서 아자몰에 런칭되어 있는 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것들의 포인트가 쌓이는 방법이 다양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는 파이가 보이죠, 그죠? 네트워크 회사에서 매출액을 35%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명 정의롭고 균형 잡힌 마케팅 플랜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가 애터미 사업을 처음에 전에 듣고, 내가 이거 화장품 소비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너도 한번 발라볼래? 체험분을 한번 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장품을 써보고, 이거 진짜 괜찮네. 그러시면서 선뜻, 그럼 언니, 그럼 나도 한 세트 줘봐. 돈도 얼마 안 하네? 그러면서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언니, 그러면 이거 한 세트 사시면 각 제품마다 포인트가 붙어 있으니까, 언니, 회원가입 하세요. 회원가입 무료예요. 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많은 분들이 선뜻 가입조차도 잘안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 언니, 나중에 이거 지금 포인트,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럼 포인트 저다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약올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뭐 써봐야 얼마나 쓴다고, 니다 해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답답하신 양반들 정말 많습니다. 그죠? 나중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나 해모임, 나 애터미 알아? 나 해모임 먹고 있어. 그런데, 그러면은 너 포인트 많이 쌓였겠네? 근데 나 가입은 안 했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뒤늦게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 애터미의 각 제품들마다 붙어 있는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이 포인트가 무한 누적, 무한 단계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언니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언니 이름으로 이 제품이 구매가 되면 언니도 포인트 쌓이고 나도 같이 쌓이고, 따블이 아니고 따블이 된다고 꼭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가입을 해서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본인이 30만 포인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캐시백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애용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꼭 소비자 라인을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서 가입을 조금 소개를 하시고, 왜? 좋은 거 혼자 쓰면 아깝잖아요. 소개를 하시고, 이렇게 좌측과 우측의 가입 라인이 있어야 캐시백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입하는데도 한석 달을 예를 먹이더니만, 아니, 언니, 왼쪽은 그래도 내가 내려가니까, 오른쪽에 누구 다한 명만 아니면 딸내미라도 회원가입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려도, 아이고, 그냥 뭐, 내만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절대로 우측을 가입을 안 하시는 분도, 옆집에 사는 순이가, 어머야, 나 애터미에서 돈 7만 원 들어왔어. 이 얘기에 혹 하셔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나는 돈안 줘? 해모님 그렇게 먹는데? 이렇게 꼭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고 이두줄 라인이라는 거. 근데 가입은 우리 회원가입, 무료 회원가입이죠, 그죠? 그리고 이 가입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소비자이자 사업자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업자이면서 매달 유지비가 없고 마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물건만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두 줄에 대한 소비자 그룹을 꼭 이해를 시키시고, 그리고 이렇게 쓰다가 보면 이 송물순환에 의해서 캐시백이 되는 구조다라는 걸꼭 이해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애터미 이야기를 하러 다니는 목적이겠죠. 그리고 제가 본인을 기준으로 지금 좌측에 1번,
미국, 그리고 우측에 호주, 몽골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전해 들었을 때 글로벌도 아니에요. 그때는 할머니들이 많아서 글로벌 이러길래 뭔 말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글로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글로벌가 원 서버래요. 그래서 원 마케팅이래요. 그래서 뭐 글로벌이면 뭐하노? 나는 망고 수학쌤인데 영어쌤도 아닌데 아 영어쌤 할걸 이렇게 후회를 했었는데 지금 아까 동영환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 글로벌로 나가던 성장세가 아주 엄청납니다. 애터미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지 않은 2년 차, 3년 차에 처음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도 원래 회장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원래 오픈을 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제품이 먼저 미국으로 날아가서 그 제품 소비가 자꾸 일어나니까 법인을 오픈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발이 달린 제품 때문에 이렇게 하나둘씩 오픈을 하기 시작하는 이 해외 법인이 벌써 총 22개 법인이나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대가 엄청 되는 게 올해 브라질 오픈했죠. 브라질과 그리고 몽골이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지금 현재 예정인데 유럽. EU가 이제 함께 여기 들어오면 EU 연합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 같이 있는 나라가 20몇 개인가 나라가 같이 동시에 오픈되게 되면 해외 법인이 거의 40개가 넘어가잖아요. 예전에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한 7년 전인가 회장님이 문득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국내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는다. 그런데 아마도 10년 안에 이 그래프가 완전히 반대로 바뀔 것이다. 국내 매출이 줄어들고 해외 매출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뛰어넘었죠. 그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더 이상 국내 매출이 저희 이렇게 세계지도 딱 펼쳐보면 한국이 어디 있어? 요만하죠. 그죠? 근데 그것도 한 절반이죠. 저희 한국이. 네. 그런 이 나라에서 이 태어난 이 애터미가 이렇게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후원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회원 비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가입하는 데만도 석 달이 걸리는 언니아들. 이런 언니아들이 그런데 웃긴 거는 제품은 또 죽자고 써요. 그놈의 꼬등어는 왜 맨날 주문하는지. 떨어질만 하면 주문하고, 떨어질만 하면 주문하고, 진짜 들고 가기도 참. 그런 회원들이 이 애터미의 86.33%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 포인트는 모르겠고, 포인트는 니다 해보고, 나는 제품만 더. 그런데 이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런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이 애터미라는 이 성이 견고한 기초를 튼튼히 다지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이 성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저희 애터미는 직급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소비자들한테만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 회원 가입을 하셔야 포인트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캐시백을 받으시려면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 좌우 라인이 생겨야 됩니다. 이런 간단한 마케팅 플랜을 이해만 하게 도와드려도 저희 애터미가 사업이라고 그리고 저희 이더고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빅 비즈니스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상 사업비가 따로 드는 게 아니고 저희 애터미 사업비는요 말 그대로 집 앞에 마트에 가서 샴푸 떨어지면 샴푸 사고 퐁퐁 떨어지면 퐁퐁 사잖아요. 그죠? 그 생활비가 바로 우리의 사업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트 체인지만으로도 소비를 소득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자,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소비자도 이득이고, 그리고 이를 알리는 사업자도 이득인 윈윈 게임이 바로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후원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을 같이 쓰고, 그리고 너도 캐시백 받아, 너도 캐시백 받아, 야, 이거 캐시백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제품을 함께 나눠 쓰고, 함께 포인트 공유도 하면서, 이렇게 좌우 소비자 그룹을 만들다 보면, 30대 좌측 30만 포인트, 우측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즉, 작은 쪽 기준으로 30만 포인트가 넘어가면, 15점이라는 점수가 발생이 되면서 매일매일 앵가는 변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앵가를 4,300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64,500원이라는 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30대 30을 기준으로 해서 총 7개 단계의 후원 수당이 있는데요. 30대 30, 70, 150, 240, 600, 2000, 5000이 5000만 포인트가 끝입니다. 그런데 이 후원 수당이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될게요. 30만 포인트에서 5천만 포인트는 100,
66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15점에서 300점까지는 고작 20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 마케팅 플랜을 공부를 했을 때, 아니, 이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무슨 말이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인트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보이시죠? 보통 이런 페인트칠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똑같은 건물을 하나 페인트를 해도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확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당의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저희 애터미의 소비자금을 만드는 프로가 될수록 저희 애터미는 박하게 줍니다. 더 싸게 줘요. 말 그대로. 그런데, 아이, 그러면 애터미 사업 어떻게 뭐 계속하면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오늘은 또 부업가 세미나잖아요. 많은 분들이 얼마 벌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막 2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요, 1억요, 이런 이야기는 잘못 하시고요. 아이고, 그냥 이거 부업으로 해서 한 200만 원만 나와도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나 하던 일 때리치우고 나 애터미 할 거예요. 이러신 분 정말 많으시거든요. 우리 후원수당 중에서 30대 30, 만약에 15점을 매일 맞게 된다면 저희 일요일은 수당이 안 들어온 날에서 주급이 38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게 한 달이 되면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직급수당 이러면 당연히 판매사가 되겠죠? 직급수당 보너스를 얹어주면 최소 200만 원 이상의 가능한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70대 70을 맞으시는 분은 이미 후원수당에서 3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150은 600만 원이 넘고 240은 9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900만 원 버시는 분한테 당신은 원래 1500만 원 받는데 좀 깎아서 30대 30을 조금 더 많이 주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뺏어서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술자가 되면 될수록 더 박하게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상박하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회사죠, 그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도 처음에 초기에 이 사업자들이 버티기가 쉽고요.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5천 대 5천이라는 이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죠? 이 후원수당의 5천 대 5천이 하루 일당이 129만 원입니다. 네, 일당이 129만 원이면 일주일이면 얼마죠? 네, 주급이 700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3천만 원이 기본적으로 후원수당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미 이 13년 된, 13살 된 애터미 안에 5천 대 5천, 이 상한선이 끝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써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가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게 이미 다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직급수당입니다. 직급은 총 7개의 직급이 있는데요.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직급 6개의 직급이 있는데, 직급수당 20% 중에서 절반을 뚝 잘라서 처음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한테만 온리 독식으로 절반인 10%를 N분의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한테만 10%를 주고요. 나머지 10%를 나머지 6개 직급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초기 사업자를 배려하는 직급수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승급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애터미의 총 7개 직급 중에서 뭐 물론 뭐 다른 것도 좋지만 저는 승급 프로모션 중에서 이 눈에 번쩍 뜨이는 현금 프로모션. 지난주 금요일 날 보셨죠? 10억 지게차. 저 차가 내 차다. 저게 내 거다. 저것이 내 돈이다. 자꾸 여러분도 생각하셨죠, 그죠?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 현금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현금 3억, 그리고 현금 10억까지. 임페리얼까지 간다면 현금 프로모션이 총 13억 6200, 6000 아니구나. 6300만 원인데요. 저는 이것을 과감하게 애터미 적금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금 프로모션이 13억 6300만 원인데, 만약에 10년 만기로, 나 10년 안에 임페리얼 갈 거야! 한번 물어볼까요? 10년 안에 나 임페리얼 간다, 손. 저 들었어요. 네. 10년 만에 간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내 통장에는 비록 67,500원이 들어와도, 저 지금 1000만 원짜리 적금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업을 하시는 여러분은, 아이고, 전업하는 사람 10년에 가면 나는 좀더안 걸리겠나? 아, 좋습니다. 넉넉하게 쓰겠습니다. 20년 만에 임페리얼 간다고 칩시다. 그래도 매달 얼마를 붓는다? 500만 원짜리 지금 적금을 붓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적금의 특징 아시죠? 중간에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인 거 아시죠?
끝까지 가셔야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 500만 원 매달 적금하고 계신 분, 저랑 따로 좀 만납시다. 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통장에 6만 원이 들어오고 12만 원이 들어와도 당당하게 나 매달 500만 원 적금 넣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는 정말 이 프로모션이 진짜 좋은데요. 여행 프로모션입니다. 샤넬로즈 마스터부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근데 이 승급 여행 강제 휴가를 보내주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직계 가족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솔로가 조금 힘들어요. 표가 아까워요. 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샤넬로즈 마스터 국장에 승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엄마랑 저랑 딸이랑 모녀가 단둘이 다낭으로 승급 여행을 갔다 오고요. 그리고 제가 스타마스터를 갔을 때 저희 엄마만 데려간다고 삐진 저희 아버지랑 그리고 이제 저만 간다고 삐진 저희 이제 큰아들 저희 남의 편이랑 네 이렇게 네 명이서 다 괌으로 또 승급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승급 여행을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똑같더라고요. 애터미도 정신없이 하다가 보니까 사실, 아, 이제 돈도 좀 되는데 좀 쉬고 놀러도 좀 가고 해야지 이랬는데 정말 이 가족이랑 여행을 가는 게 사실 진짜 마음을 굳게 안 먹으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근데 이거는 뭐 회사에서 무조건 가래요. 안 가면 국물 녹대요. 그럼 가야죠. 공짜 여행인데.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진짜 이 간절함을 다시 찾게 되는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애터미에서 시스템 소득,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면요. 3대 상속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촌에서 왜 이렇게 효소 없잖아요. 누구누구네 집 이장아들 판검사 되다. 이제는 소 팔고 논 팔아서 더 이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시대는 돈이 돈을 버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는요. 어쩔 수 없이 흙수저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가난을 안 받고 싶어도 대물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상속이 가능한 이 시스템 소득을 완성을 하면 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진짜 이 애터미 사업의 가장 큰 엄청난 비전인 것 같습니다. 자, 제대로 알고 쓴다면 소비자도 이득이고 그런 소비자들을 많이 육성하는 사업자도 이득입니다. 쌍방이 모두 이득을 보는 신통방통한 마케팅 플랜이 바로 애터미 마케팅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이득이 되고 결국은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 혼자 배 터지는 게 아니고 조금 떼어서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이 나눔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정말 아름답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마케팅 플랜 때문에 이 애터미가 이런 아름다운 선한 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년을 가는 이런 애터미가 될 거라고 저는 굳게 생각을 합니다. 좀 들어보시니까 도움이 좀 되시나요? 우리 도경환 팀장님이 이렇게 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또 간단한 또 노하우 팁들을 또 공유를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더 도경환 팀장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만들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한길 회장님 저희들이 항상 이래 외칩니다. 그렇게 만들기 어렵고 힘든 일들은 내가 다 해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잘 이용해서 성공하라고 외치십니다. 이 메뉴들 보이시죠? 배고프시죠? 이렇게 잘 차려진 음식 우리 손으로 먹을까요? 아니면 뭐로 먹을까요? 이제 손으로 먹지 말고 우아하게, 멋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채널 애터미하고 글로벌 다큐인데, 먼저 글로벌 다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두 말씀 중에 어느 말을 요즘 많이 하십니까? 당연히 밑에 말씀이겠죠. 이제 애터미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터미 아세요? 하면 1970년대 멘트입니다. 밑에 말씀처럼. 이제는 주변에 외국 계세요? 외국인들 알고 계세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왜? 다른 분들도 다, 외국인 한 분도 모르실 분들도 그런 분들도 외국 라인이 펼쳐지는 거 보면 나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외국인 아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정작 외국인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는 미국인이 생겼는데, 그걸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안내하십니까? 제가 질문 안 해본 첫 번째,
무조건 스폰서한테 전화해서 해결해달라고 한다. 두 번째, 스폰서한테 자꾸 물이 미안해서 네가 알아보라 한다. 세 번째, 내가 다 외국어 배워서 알려줄 때까지 참아라 한다. 제가 잘 안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저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은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 좀 안내를 해달라고 해요. 그럴 때 저는 이 글로벌 다큼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메인 화면에 가면 앱에 석삼자가 있습니다. 석삼자를 누르시면 이 기업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기업 사이트를 누르시면 바로 글로벌 애터미 닷컴으로 나갑니다. 글로벌 애터미 닷컴으로 가면 이렇게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이 모든 글로벌 애터미 닷컴이 선택한 언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석삼자가 있습니다. 이 석삼자를 누르면 메뉴로 들어갑니다. 아까 미국인, 외국인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뭘 안내해 주느냐? 애터미 속에 글로벌 사업장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에 오픈되어 있는 법인의 주소와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미국인들 소개를 받았을 때 미국을 선택해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며 미국의 본사, 미국의 해외 법인 지사 소, 저, 주, 어, 전화, 어, 주소, 또 그러고 이메일 주소, 또 그러고 고객 센터 번호,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다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이오피스라고 바로 미국 사이트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애터미 허브에 들어가시면 마이오피스라고 있습니다. 마이오피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국가가 뜨는데 이 국가에서 USA를 선택하면 바로 미국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요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어떨 때 제가 많이 이용하냐면 저는 해외에서 아까 미국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사이트가 뭐냐고. 근데 저도 궁금하죠. 미국 사이트에서 과연 파는 물건이 무엇이고 가격은 얼마이고 PV는 얼마일까? 또 아니면 일본 사람이 물었을 때도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일본에서 파는 제품이 무엇이고 PV가 무엇이고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정보를 한국과 비교할 때 저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국인들이 안내를 했는데 이제 미국인이 드디어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오, 미국에서 가입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헐. 어떡해요.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영상 보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가입하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한두 번 했습니다. 글로벌닷컴에 비즈니스 가시면 멤버 가이드 가는 게 있습니다. 멤버 가이드를 클릭하시면 회원 가입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회원 가입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료가 뜹니다. 인증 방법들이 각각 뜨고요. 여기 보면 번호만 인정하는 법인 가면 한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뜨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영상을 그리고 화면을 제일 밑에 내려가면 법인별 회원 가입 안내가 나옵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 국가가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국가의 동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미국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제 미국말로 영어로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미국인에게 이 성영상을 공유만 시켜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방법은 요 밑에 석삼자가 있는데 누르시면은 공유, 카카오톡 원하시는 분에게 알려주시면 그대로 그냥 글로벌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또 이용하는 것들이 채널 애터미인데 채널 애터미는 어떻게 제가 이용하느냐? 첫 번째 메인 화면에 가면 채널 애터미가 나옵니다. 채널 애터미를 누르시면 검색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각자 콘택트들이 있습니다. 요 안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아까 채널 애터미에 제일 밑에 내려가 보시면 언어를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언어를 선택하시면 이 화면이 또 모두가 그 언어로 바뀝니다. 아까 미국인 에게 추천해줄 영상이 염려가 있었을 때 채널 애터미에 들어가서 여기서 미국으로 언어를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면 미국으로 다 바뀝니다. 근데 이 영상은 제가 일본인을 물었었을 때 일본을 선택해서 화면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일본으로 된 언어로 된 영상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영상 중에 괜찮은 영상을 선택해서 주로 해당 영상을 많이 선택하겠죠. 그대로 그러면 그분에게 공유만 시켜드리면 그분은 일본어로 된 영상을 보면서 본인이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멕시코도 한번 해봤거든요. 멕시코도 해보니까 이렇게 멕시코 제품 설명부터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제품 같은 거 알리고 싶으면 맨 공유를 해서 보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이용하는 거 유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 유스에는
각종 신문사, 공영방송에 나왔던 또 자료들 같은 게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혁신이라는 최신 영상도 있고요. 컨벤션에 기부했던 영상도 있습니다. 유튜브 이런 데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채널 애터미에 가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검색만 제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에 영상 보내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하는 것은 발행물입니다. 이 발행물을 누르시면 애터미 회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발행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매거진부터 시작해서 회사 속에서 제품 카탈로그까지 심지어 있습니다. 미니 카탈로그까지 심지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보내드리면 됩니다. 일례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미국인들에게 저 주변에 3명이 미국인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회사를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영상이 없냐? 영상 말고는 또 다른 게 없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 회사 속에서 영문을 보내줬습니다. 이 영문을 공유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북처럼 이렇게 페이지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영상을 다운받아서 페이지 누르듯이 책 보듯이 보며 회사 속에서의 관련된 것들은 다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합 카탈로그도 저는 멀리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에 대해서도 자꾸 묻습니다. 제품에 대해서도 자꾸 묻는데 제품 공부 회장님 하지 마라 하시죠? 정말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애터미에서 이 채널별 애터미에서 영상이 너무 다채롭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언제 이용을 많이 하느냐? 여기 눌러보시면 제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품은 보면 누르면 상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헷갈려서 저는 검색을 많이 하는데 Absolute Selective Skincare를 눌러보시면은 코에 관련된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영상이 많이 나오고 여기 숫자 적힌 거는 영상을 뜻하고 이 숫자는 또 영상의 타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이용하는 건 애쇼입니다. 애쇼. 애쇼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아주 재미있게 심플하게 깔끔하게 강의한 내용들, 영상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영상들을 그냥 공유를 시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공유하시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많이, 이 특기나 제품 영상 많이 할 때는 언제 꼭 이용하느냐면 체험 들어갔을 때, 또 그러고 신상품 나왔을 때, 제품 문의하셨을 때, 제가 구두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1차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는 전문가가 제 비서가 한명 있는데 그 비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시고 재미도 느끼고 신뢰성도 더 높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요까지만 해도 아마 그 영상을 애터미에서 만들어낸 시스템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에서 필드에서 활용할 수,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스폰서분에게 전화할 일이 좀 줄어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제 사업하시려는 분, 아니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해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두 가지를 상담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인데,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망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복음을 들은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들었냐, 내일 들을 것이냐, 모레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들었을 때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것은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그 복음을 믿고, 제가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을 택함을 받습니다. 애터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알았니, 10년 전에 알았니, 이제 나는 시작이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코 늦은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데이터로 보여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 우리 아까 그 기업 사이트 있었죠? 메인 화면에 보면 석삼자가 있었고, 그 밑에 보면 평균 후원수당 공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보시면 2010년, 2019년, 2018년 수당이 분배되는 것들을 다양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치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치수는 2020년 소득 구간별 분포도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딱 보시면 2020년에 1억 이상 받으신 분이 426명입니다. 그리고 1억에서 5천만 원 미만이 586명. 쭉쭉쭉 소득 구간별로 수당이 나간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수당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 50만 원 미만에서 0원 초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이 총 회원수 362만 명 중에서 39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에 속합니다. 주변에 그렇게 애터미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옛날부터 알았니 지금도 하니 이런 말씀도 하셔도 실상은 보면 까디비 보면 수당 받은 사람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발의 위에 걸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이상. 그러면 1년에 수당을 5번 받은 사람은 5번만 받은 사람도 2기에 속합니다. 이 사람이 애터미에 몇 프로에 속하는지 아십니까? 1.45%에 속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늦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여주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임페리얼 사진입니다. 제가 되는 임페리얼 사진은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네요. 저는 이 임페리얼 됐을 때 드름치는 것이 제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또 자녀로서 또 믿는 신앙으로서 또 사회 구성으로서 해야 될 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애터미라고 선택해서 저는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애터미라는 수단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을 줄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꿈꾸시고 애터미를 잡으셔서 크루즈 함께 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또 마치고 정은진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연결하겠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딱 필요한 그런 꿀팁들 엄청나죠, 그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제 들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구하시면 진짜 많이 또 활용하실 일들이 익혀두시면 활용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꿈이란 것 자체를 꾸는 게 사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한달한달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아유 뭐 3년 뒤에 뭐 나이 만들지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이란 거를 애터미를 만나서 꾸기 시작을 하면서 진짜 간절하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오히려 제가 이제 과외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애터미로 턴을 하게 된 것처럼 지금 오히려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란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이 귀에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도경환 팀장님의 꿈처럼 저의 꿈도 살짝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애터미 시작하고 나서 몇번안 돼서 석세스 아카데미 때 저희 플랜코리아에서 캄보디아 우물 지원 사업에 저희 애터미가 기부를 하는 행사를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는 아직 사업 시작한 지몇 달이 안 돼서 야 이것도 쇼 하나 이러면서 진짜 세미나장에 앉아서 플랜코리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유니세프처럼 이렇게 이제 아이를 후원할 수 있는 이런 기관도 이런 나눔도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후원을 시작했던 아이가 저는 애터미를 하고 이 아이는 제가 보내는 후원금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만 18세가 되어서 플랜코리아 얼마 전에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벌써 한 아이를 키운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동으로 다음 아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채팅창에 본부장님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빵 터졌는데요. 다 자꾸 보면 볼수록 닮은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애터미를 해서 제가 지금 현재 리더스클럽에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요. 돈은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저희 이제 다음 달 4월 하반기 바로 이 세미 판매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부업자분들이 판매사라는 문턱이 높아서 아직도 많이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이 세미 판매사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도전을 하면 월 100만 원을 부업으로라도 충분히 벌어갈 수 있는 나와 같이 애터미 제품을 많이 쓰고 그리고 제대로 캐시백을 받아가는 이런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는 소비자들만 많이 모집을 하셔도 월 100만 원이라는 소득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나의 이런 세미 판매사의 꿈을 함께 이루어줄 그런 파트너들과 함께 한다면 나는 최소 월 200의 소득도 충분히 가능한 게 바로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게 뭐예요? 로딩 중이죠? 로딩만 1년째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셨을 때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가 이 로딩을 멈출 수 있는 어떤 찬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할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I can do it. Be able to. 무조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애터미가
되게 될 수밖에 없는 애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밤 꿈을 꾸시고 꿈꾸는 용기를 가지시고 거기에다가 이 진짜 나의 3년 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애터미를 꽉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